선우은숙과 이혼한 후 유영재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통해 최근의 이슈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유영재에게는 소득의 주된 출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경인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DJ로 활동하며 받는 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청취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방송되던 이 프로그램이 이번 주에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유영재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강행해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이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영재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시작부터 그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쳤다며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방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영재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오늘 9일입니다.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유영재의 라디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끔 우리 삶에는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찾아오곤 하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주변 상황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꽃길을 마냥 걷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어려움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작은 행복은 우리의 결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영재는 방송에서 이와 같은 멘트를 했는데요. 그저 본인이 생계를 위해 후원금을 받기 위해 방송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도 있을 테지만, 굳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을 행복한 일을 찾는 것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멈추지 않는 이유를 멋지게 설명해 언변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답게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바람, 그리고 응원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불충분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은 제 부족함 때문이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 역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상대방 그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여러 문제에 대해 때로는 제가 말을 아끼는 것이, 여러분이 모두 삶의 연륜도 있으시고 경륜이 있으셔서 침묵하는 것에 대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리라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이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상대방 그분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잘 챙겨가며 멋진 봄날이 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유영재는 그간 아무런 발언 없이 조용히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의도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알려진 복잡한 관계는 단 몇 마디로 가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논란과는 별개로 그를 응원하는 여성 팬들이 여전히 슈퍼챗으로 후원을 보내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유영재는 이런 시청자들의 지지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황성은 씨 화이팅입니다. 이라며 유영재 라디오에서 황성은 씨가 가장 먼저 붉은색과 주황색 슈퍼챗으로 지지를 보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화려한 지지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전달하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개 다른 유튜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후원을 받았을 때 간단한 감사 인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유영재는 후원해준 시청자를 열정적으로 칭찬하며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추가적인 후원과 다른 시청자들 사이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놓고 입금을 독려하며, 이날 방송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하여 실시간 채팅창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팬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영재 오빠 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 시련도 곧 지나갈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걸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세요. 즐기다 보면 이 시련도 지나갈 겁니다. 과 같은 응원의 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신병원에서 단체로 왔나? 헛소리 그만하고 선우은숙과 유영재 둘 다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어떻게 그 나이 먹고도 그런 인성을 가질 수 있는지. 다 망했나?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 영재야, 거지 할아버지과 같이 그를 비난하는 댓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유영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채팅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를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철학을 나눠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라는 노래를 틀어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아 시인의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라는 문구와 함께 침묵하는 것이 말할 가치를 잃었거나 마음을 닫았다는 의미임을 암시하는 글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멋지게 포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송을 보며 여전히 유영재를 지지하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영재와 선우은숙이 동치미의 부부로 함께 출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3월 중반에 두 사람은 동치미의 녹화에 참여했으며 4월 초에는 이혼 조정이 종결되었기에 녹화 기간 중에는 여전히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양측의 의견이 잘 조율된다면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 조정 절차가 이혼으로 가는 가장 신속한 경로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동치미의 촬영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상태였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오해를 해소하고 다시 함께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으나 최종적으로 이혼으로 마무리되면서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한 녹화 분량을 방송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M1 제작진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방송된 내용을 폐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는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한 해 동안의 제작 비용을 전부 손실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와 재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11일 진행될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 기하 동치미 녹화에 참석한다.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은 지난 5일 알려졌다. 선우은숙의 소속사 측은 두 분이 최근 협의 이혼했다라며 기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이후 선우은숙은 6일 방송된 동치미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당시 방송은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 녹화를 마친 것이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을 쌓아오다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했고 발표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두 사람은 사세 연상연하 커플로 주목받았으며 방송을 통해 신혼생활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가감없이 밝혀왔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는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